사람이 어떤 흑심을 가지고 만지는 거랑 아, 일적으로 네, 만지는 맞아요. 거랑 근데 늦어져요. 내가 막 흑심을 갖고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. 네. 내가 그렇게 못 배운 사람이 아니야. 그런 걱정은 아니. 아, 근데 저는 이제 또 모델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도망가 당신 집으로 가는 게 더 위험해. 당신 옆집에 형사 살아 지금. 아, 허리 자르시는 거죠? 옆에 네. 옆부분에 일단 이만큼 잘랐어요. 내가 채팅창을 안 볼 때는 지경이가 네. 좀 알려줘. 도망가라 소리 빼고. 이게 자꾸 이게 마이크하고 이거 달라붙을 줄이 생각도 못했네. 아, 아가미 생겼대잖아요 저보고. 네? 아가미 생겼다고 그랬잖아. 아가미? 아가미가 어딨어. 이게 아가미라고. 갑자기 튀어나오겠다. 위에서 좀 웃지마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조금 더 드레시한 느낌으로 이렇게 꼬아. 꼬으면 약간 이렇게 막 시상식 드레스 같은 느낌이 나요. 이게 꼬우면. 그 다음에 반대쪽도 어, 머리에 손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. 아우! 땀에 쩔었어. 더러워. 와, 진짜 흔들흔들해. 와, 진짜 흔들흔들해. 와, 진짜 그거 같아. 모공이 이거는 없는... 나쁜 손 아니냐? 이건 나쁜 손 아니에요? 어떤 느낌이냐면 그 되게 갓 삶은 달걀을 이렇게 만지는 느낌. 와, 진짜 흔들흔들해요. 머리에도 때를 넣으시냐고 모르겠어요. 저도 궁금했어요. 머리 때가 어딨어. 너무한다. 때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어, 머리에 때 끼는 건 너무한다. 아파요. 근데 대충 얼굴 느끼면 아프잖아. 자, 뒤에 한번. 뒤에 코팅은 딴 데 보고.